이번 녹음이 저희 100회라고 팬분이 생진없이 팬분이 보내주셨거든요. 아 콩피아 100회? 네. 그래서 이거는 자, 제작진들 것까지 다 주셔서 다 저희는 어, 가졌고 이거 두 분 하나씩 가지시면 이거 팬이잖아. 네. 다 여기에 인장이 새겨져 있어요. 어. 심지어. 진짜? 네. 이거는 리필이고. 보시면 누가 누구 건지 알아야지. 아 이름은 안 써있고 거기 기념 후식으로 팬분이 볼펜을 보내주셨대요. 네, 홍준호 팬이. 뭐? 이게 뭐야? 감자칩 아니야? 다시. 김부각? 네, 김부각 엄청 좋아하는데. 100 써있고 콩피야. 아 100번째 콩피야. 고급팬. 오씨. 비싼 거 아니야? 보이십니까? 초점이 안 맞을 것 같은데. 100PH 콩피야라고 써있습니다. 음백으로. 감사합니다. 와 콩피야를 100번 하면 얼마나 한 거야? 지긋지긋하겠네요. 어? 그래야 승률 한번 정리해봐야겠다. 나는 이거 100번 맞는지 잘 세어봤거든? 네. 지금 진짜 100번 맞더라고. 아 그래요? 야 그거 진짜 팬분들 대단해. 그걸 어? 작가님한테 표정이 좋지? 아니야 나 저거 빨리 뜯어봐야 나 먹고 싶어. 내가 가지고 가는 거보단 내가 여기서 뜯는 게 낫잖아. 어 이 포테이토 칩이 또 뭘까? 블랙 페퍼 포테이토 칩. 이거 어떻게 생기는 거 같지? 아, 진짜? 맛이 어때요? 어. 이거 후추 향이 섞여 있어. 어. 야, 이거 맛있다. 야,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와? 아, 왜 그렇게 능욕을 해요? 집에 가져가실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 하셨네요. 선배님 그냥 집에 들고 가실까 봐 불안해가지고. 아, 너무 먹고 싶었는데. 아, 봤어? 이거 많이 가. 이름도 가져갔다고 능욕을 해. 1,500원어치 되는 것 같은데. 진짜 많이 가져갔네. 눈치 있으면 못 맞죠. 너 너무 조금 가져온 거 아니야? 여기다 놓고 먹어. 또 가져올게.